공간에서는 해리포터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먹고 즐기고 사랑하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먹고 즐기라는 전시 제목처럼 해리포터는 과자나 과일 같은 것부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곰 같은 사물들을 활용해서 철사를 구부려서 팔다리를 만들어 붙여서 캐릭터를 창조하는 예술가예요. 해리포터의 그런 작품들을 벤트 아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벤트가 영어 단어로 구부러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철사의 형태를 어떻게 구부리냐에 따라서 사물들로 만든 캐릭터가 슬프게도 보이기도 하고 또 즐거운 상황도 연출이 돼가지고 그 철사의 구부러진 형태를 관찰하시면 재미가 있을 거고요. 또 사물을 인이나 하는 거는 기존의 예술에서 흔히 해오던 방식이지만 해리포터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해리포터는 매일 최소 하루에 한 작품 이상씩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물을 매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을 하면서 사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철사를 구부리고 접고 말면서 창작을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5월이 어린이날도 있는 달이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와가지고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재밌게 즐기고 이런 시간들이 소중했었고 아주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져서 더욱더 이렇게 많은 어린이 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